오해 소지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. 아, 있으면 자네가 또 한번 불러서 그 친구도 나는 이런 얘기를 언론에다 처음 해. 아, 처음하고. 나는 여태까지 그 SNS에 어디 들어가서 내 욕을 수없이 많이 해라. 시합은 5대5로 똑같은 시합 아니야. 뭐 신발을 나는 신었네, 저는 안 신었네 하고 또 이렇게. 그러고 이제 일단 시합을 하기 전에 시합을 하기 전에 종파리가 시합을 못한 이제 그때는 내가 그 기획사를 내가 했잖아. 내가 기획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돈이 꽤 많이 됐지. 왜 그랬냐 하면 내가 그 SM 스포츠라고 내가 했거든.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 회사 급여도 안 되고 그래 이제 잘 안 되니까 흥행을 종파리하고 했었다고 이제 종파리를 잡고 1,000만 원 그놈도 있고 이렇게 그걸 잡고 계속 늘어지니까 이놈도 준 것도 있고. 그래서 하도 내가 집요하게 공격을 하니까 한다 이런 거야. 맞아.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정말로 열심히 했지. 정말로 열심히 했지. 열심히 하고 이라고 했는데 시합을 3일 남겨놓고 종파리 시합 안 하겠다. 계속적으로 한 15일 정도부터 계속 나한테 갱기를 빌린 거야. 나 시합 안 한다. 근데 나는 이미 이제 이걸 다 재갖고 있는데 이거 안 하면은 나는 큰일 나지. 그렇지. 이제 입장권이고 뭐고 다 팔고. 큰일 나지. 그래서 이제 안 한다 이거야. 그래서 야 그럼 되겠냐. 근데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지금도 둘이 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이걸로 하는데 내가 찾아갈 때마다 그 여자하고 이렇게 누워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야. 그래서 그때 내가 그놈을 죽여볼 진짜 돌아본 거야. 마지막에 내가 세 번째 찾아갔는데 그렇게 똑같은 자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 새끼 죽여버렸어. 아, 시합 뛰기 전에. 그렇지. 내가 찾아갈 때마다 야 그러면 쓰겄냐. 그러 내가 이제 사정한 것이. 왜 이제 종파리가 시합을 안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운동하는 그 과정을 보고 하면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. 종파리 요필하고 시합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누가 가든지 하지 마라 그런 거야. 요필은 사람을 잡았구만. 요필은 정말로 몸 잘 만들어놨다 라고 이제 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내가 마지막에 이제 찾아가서 오늘은 이제 안 하면은 오늘은 너랑 나랑 두 사람 중에 한다 죽든지 말든지 내가 해야 쓰겠다 그러고 지가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다. 그럼 안 되지. 알았어. 하자 그런 거야. 그럼 이제 둘이 이제 그러면 한다 그러고 그 갔잖아. 근데 장충체육관에서 장충체육관 생긴 우리나라에 그 지금 보면은 이렇게 크게 그 저 뭐 이런 그 저 프랑카드 크게 이렇게 붙인 거 있잖아. 장춘체육관 그 뚜껑을 내가 다 붙여봤다고. 종파리하고 나고 사진 크게 그 한 30m 정도 되게끔 그 장춘체육관 천장을 갖다 다 붙여놨다니까. 그걸로. 이게 그게 이제 최초로 내가 하기 시작한 거야. 그래서 그 다음에 흥행사들이 그걸 많이 했지. 아니 이제 막상 그날 시합 하는 이제 하기로 했는데, 야 이제 나는 이제 그 솔직한 말 이제 정말로 시합하는 날도 종파리가 또 거기서 또 속속인 거야. 아니 내가 이제 그날 시합장을 갔잖아. 갔잖아. 내가 갔어요. 시합장을 딱 갔는데 처음에 이제 라카에 이제 먼저 들어간 게 종파리 방을 먼저 내가 들어갔지. 그래. 종파리 친구야. 야, 너 뭐 하는 거야? 친구들끼리 뭐 짜고 치냐? 어쩌냐?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인상이 굳어 있어. 종파리가 딱 굳어가지고 뭔가 이 붙는 그런 그냥 이 어떤 짜고 치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이 딱 뭘 이겨야 되겠다는 의지가 딱 붙어 있더라고. 그래 이따 보자 하고서 잘 싸워라. 이제 우리 친구방으로 간 거야. 그래. 그 친구방에 가서 하더니 또 옆에 또 역시 또 뭔가 이 표정이 벌써 다들 때려 죽일 것 같은 표정을 하고서 있는 걸 내가 딱 보고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걸 내가 느꼈다고 느끼고서 그 당시에 내가 친구 세카레 그쪽에 있었다 이 말이야. 그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. 알지. 본인은 그 시합에 또 신경 쓰지 말고. 알지. 자 그런 상황에서 나는 전부터 끝까지 봤어. 있는 그대로 자 뛰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? 그래 이제 그 나는
하나 종파리가 나를 약을 많이 올랐어요. 그 전에. 나는 아주 독이 이빨이 올라온 거야. 아, 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저놈 올라오면 죽여버렸었구나. 아, 그 정도로 내 속을 많이 쓰겠다. 아, 정말로 내가 그냥 좋아, 너 올라오면 내가 진짜 죽여쓰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다고. 이런 건 이제 진짜 내 속을 얼마나 쓰겠는지 몰라. 야, 그게 아주 속이 뭉그러지는 거야. 근데 이제 뭐 안 한다가 이제 끄떡 하면 나 시합 안 하고 도망가 버렸었다. 나 안 하고 너 알아서 해라 가면 그때 당시 그 심정은 그래서 내가 우리가 뭐 반칙이네 어쩌네 뭐 별 얘기를 다 했는데 나도 이제 처음으로 이런 데서 내가 공개를 하는데 시합은 5대5로 똑같은 시합 아니야. 아니 예를 들어 중량도 똑같이 하고 신발도 똑같이 그때 당시 지 슈즈 신고 나 이거 슈즈 똑같이 한 뒤 뭐 신발을 나는 신었네 저는 안 신었네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저 친구도 그 시합을 하다 보면 이중 동작 지금도 그 시합은 이중 동작 어쩔 수 없이 가본 게 있다고 그거를 반칙이네 아, 그러니까 어쩌네. 순간 반사작용으로 그렇지. 그런데 그게 반칙이네 뭐네 뭐네 하도 많이 나와서 그 근데 그 당시에 반사작용도 반사작용이지만 그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본의 아니게 죽여버린다고 하는 그게 의도적으로 나간 것 같아. 의도적이라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그게 그대로 그냥 나간 것 같아. 그렇지. 내가 보니까 쌓였던 그 스트레스가. 그렇지. 반칙을 하려서 한 게 아니라. 그렇지. 박종팔 그 친구 얘기를 쭉 이제 우리 이제 친구가 하셨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종팔이는 또 종팔이들의 또 생각이 또 있을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방송에 이제 나가면은 이제 박종팔 친구가 이렇게 보면은 또 자기 생각에서는 이게 아니었는데 왜 제가 또 저렇게 얘기할까 또 오해 소지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있으면 자네가 또 한번 불러서 그 친구도 나는 이런 얘기를 언론에다 처음 해. 아, 저 처음 하고 나는 여태까지 그 SNS에 어디 들어가서 보면 내 욕을 수없이 많이 해라 나한테 말할 값어치가 없으니까 말할 대꾸도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. 이제 그 참 그 친구하고는 이 앞전에 나하고 그 친구하고 그 EBS의 하이와 용서라는 거 그 프로를 몇 년 전에 나하고 이제 둘이 그 외국에 나가서 찍은 거 예, 저 고비사마 가서 거기 가서 찍었는데 둘이 한 방을 같이 쓰는 거야. 아, 둘이 같은 방을 쓰면서 같이 이 등산복 입고 걸어가고 하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얘기하면서 둘이 이제 참 얘기를 하는데 둘이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내가 봤을 때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참 영이 맞고 굉장히 그 순진하고 좋은 친구였거든. 근데 내가 방송이란 걸 이걸 이 친구가 알고 너무 때가 많이 묻어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야, 너 너무 상업적으로 변했다. 예? 이제 둘이 진짜 둘이 있는 데서 아 거기 이제 촬영하러 가서 예. 둘이 이제 그 둘이만 이렇게 있는 거야. 뭐, 촬영은 다 하고 있을 텐데. 아 촬영 안 하고 둘이 안 이제, 하고 아 이제 그 촬영 안 할 때 안 할 때 안 할 때 둘이 이제 잠자는 거야. 아, 예? 둘이만 이 쌈도 없어. 둘이 있으니까 내가 참 너 옛날에는 참 순진하고 좋았는데 텔레비 나왔더니 너 참 너무 많이 오염됐다. 내가 그 얘기했더니 종파리가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자네한테 내가 신세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졌네. 지가 진심으로 가슴으로 나한테 내가 자네한테 진짜 신세를 많이 졌네. 근데 내가 이제 지금도 그 친구 보면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 틀리니까 어쩐가 모르겠더니 참 영은 원래 그 머시기는 굉장히 순진하고 좋은 친구야. 근데 이제 뭐 살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변하고 해서 그랬는데 참 옛날에 박종팔이가 요즘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변해서 항상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 말 따라 돈도 가져봤고 다 망해봐도 했고 사랑도 해봤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픔이 있어서 그러겠지. 그러면 뭐 서로 이걸 나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처음 한 거야. 그렇지. 정식으로 공식적에서 처음 하는 거야.
아직까지 혈기가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거지. 아, 순도는 나도 아직까지 혈기가 넘치는데 나가면 할까? 야, 홍보도 아니야. 야, 너 싸워서 이기는 너 나한테 붙어라. 아니야, 충자가 붙어가지고 이긴 사람이.